안녕하세요, 오케이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카시오 전자시계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카시오 A700W1ADF입니다. 본 시계의 가격은 2-3만원대로 착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제품을 개봉해보겠습니다. 손석희 시계로 잘 알려진 A168, A158 모델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룩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레트로한 감성을 갖고 있고 80년대 무드를 자랑하지만 놀라운 점은 최근에 디자인되어 출시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2019년에 카시오 빈티지 컬렉션으로 발표된 모델입니다. 아마 카시오 A168 및 A158 등 레트로 시계 라인업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카시오에서 관련해서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계는 여름에 차기 좋은 시계고 생활방수를 지원하고 무게도 가볍고 얇아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부담없이 착용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워치페이스는 텍스트부터 디자인까지 무채색 베이스에 기능단의 요소들만 살짝 포인트를 주었어요. LCD는 반전 액정이 아니라 시간 가독성이 좋고 어느 각도에서나 시간이 잘 보입니다. 버튼은 총 3개가 있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들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밴드를 살펴보면 A168 모델과 비교하면 조금 더 심플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DBC611 모델과 유사한 밴드입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 케이스백으로 제작되었으며 A168 모델 대비 조금 더 플랫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슈퍼 슬림 케이스인데 슬림하게 디자인하기 위해 어찌 보면 약간 밋밋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버클은 카시오에 많이 사용되는 길이 조절이 쉬운 프리버클입니다. 재질을 살펴보면 케이스는 레진 케이스에 크롬 도금 처리를 했고 밴드, 버클, 케이스백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으로 이 시계는 미네랄 글라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카시오 A168 시리즈나 A158 시리즈도 레진 글라스를 사용했는데 저가형 모델에 많이 사용하는 레진 글라스가 아닌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했다는 점은 조금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공식 판매 사이트랑 그리고 기타 사이트들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미네랄 글라스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미네랄 글라스를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네랄 글라스는 일반 글라스의 열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높인 글라스입니다. 보편적인 레진 글라스보다는 스크래치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야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라이트가 EL 라이트가 아니라 앰버 컬러의 LED 백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간 시인성이 EL 라이트보다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각해봤는데 LED 라이트로 제작된 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전자시계는 EL 라이트로 제작된 제품보다 LED 라이트로 제작된 제품이 두께가 더 얇더라고요. 이 제품은 두께가 A168 모델 대비해서도 확연하게 얇은데 얇은 두께로 디자인하려고 LED 라이트를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제품은 LED 라이트가 다른 카시오 제품 대비 라이팅 확산이 좋더라고요.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은 DBC611입니다. LED 라이트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라이팅을 켜면 이렇게 스팟으로 빛이 맺혀 야간 시인성이 좋지 못한데 그에 반해 A700W1ADF는 이렇게 LED 라이트가 넓게 확산되어 EL 라이트 못지않게 야간 시인성이 괜찮았습니다. 아마 LED 라이트의 도광판 구조를 잘 설계해서 이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세로 37.4mm, 가로 35.5mm, 두께 6mm이며 무게는 대략 48g 정도 됩니다.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레트로 시계 매니아 분들이 기초 모델로 추천드리고 가격도 착하고 미니멀하게 잘 나온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인스타만 찾아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여러 코디에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A168 모델과 번갈아가며 착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